표조는 셀프라지만 관혼상제 중 혼과 상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관과 제도 역시 힘든 일이다 보니 인연이 먼 일들인데 관계의 판타지와 함께 그려내며 점점 울리더니 이지안의 할머니 상 부분에선 정말 펑펑 울게 만드는 초반 큰형의 부분은 우프게 그렸지만 와 정말 그렇게 교육받아온 남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아재로서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더군요. 이성균의 관, 인 부장 승급과 친구, 가족과의 모임 등 하나하나가 상강오륜 같은 소재들이지만 그걸 또 관계면에서는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이지안의 도청을 엮으니 시너지 효과가 정말 오. 비미드의 스킬이나 찰진 대사, 일드의 소재 다양성, 중드의 무협 등 각자의 특색이 도드라지는 데에 비해 사극이나 프로듀서 같은 로코를 빼면 그다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었는데 물론 본 작품이 별로 없긴 하지만 제대로 인생 드라마라고 부를 만한 작품이 나와서 기쁩니다. 사실 아이유의 팬이지만 로코가 아닌 정극에서 과연 하는 것도 있었고 이성균도 최근까지 비슷한 캐릭터의 수모로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도 주연 모두 새로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네요. 게다가 촬영과 연출, 음악 모두 뛰어나서 진짜 명작 수준이라 오. 비물론 국내 드라마 특유 위 못 만든 PPL인 삼성 이모지 부분만 되면 꼭 거기서 그랬어야 유유 어쨌든 기대평처럼 훌륭한 작품으로 끝나서 아주 좋았네요. 이지아의 경우 예상처럼 아이 문제로 갈 것 같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고 공동체와 외부인 문제로 끝난 건 아쉽지만 사람의 성향이란 게 확실히 쉽게 바뀔 수는 없는 문제다 보니 우리와 우리의 바운더리 정리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네와 골목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영원한 관계가 얼마 전에는 오지랖과 탈피해야 할 가치로서 많이 나왔었는데 응답하라 시리즈라던가 도다 안 봤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는 배경도 현재다 보니 조금은 더 오지랖도 줄고 세련되게 바뀌다 보니 더욱더 판타지적인 모양새가 되는 게 오픈감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향이랄까 히읗히읗 그러면서 설 추석에는 꼭 보자는 정이 오나라 위 한마디가 너무나 사무치는 게 가족 말고도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쉬운 세상인지 아니면 다들 가능한데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참 그놈의 인생 숙제가 어찌나 어려운지 모르겠더군요. 송새벽과 나라는 판타지적인 면을 줄이기 위해 희생당한 것 같은데 후계일이라니 또 나중은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사가 유혹에 강한 게 아니라 유혹이 없었던 거다. 박동우는 안 그래 밥 먹고 술 먹으면 좋아하는 거야. 이건 아예 밈짤도 키읔키읔키읔 등 마음에 남는 대사들도 많았고 배우들도 다 좋았고 호우지 시절이라고 힘들 때 보는 시기도 맞았고 참으로 좋았네요. 뭐 박동훈 정도는 돼야 말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게 전해지지 아무리 밥 먹고 술 먹어봐야 소용없던데 우 사람 사이에 사랑만이 스킨십의 대상은 아닐지니 하나둘 떠나보내고 나누는 석별의 포옹은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만한 편안함에 이른 자연스러움이라 보기 좋았습니다. 밝은 낮의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는데 동네라는 울타리에 갇힌 공동체를 넘어서는 인연이라는 관계를 또 보여주는 독립회사도 그렇고 박동훈 자체에서 나오는 인간미로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또 인상 깊었네요. 언제 봐도 반갑고 쉽게 보지 못해도 편안하게 마주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또 너무 판타지적이지만 나의 아저씨뿐만 아니라 아는 걸 넘어 친하다는 감정이었던 것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다시 신고.